네, 안녕하십니까. 남기성 작가입니다. 오늘은 5편에 이어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그리고 스카이 파크 전망대, 즉 둘러볼 곳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클릭하신 여러분 정말 큰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멋진 운들이 다가오실 겁니다. 자,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사실 저희들이 싱가포르를 여행을 하시게 되면 5편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의 뭐 매일 어쩌면 하루에 한 번씩 갈수 있는 그런 멋진 곳이죠. 멋진 곳입니다. 근데 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대체 여기 구경을 둘러볼 곳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냥 왔다 산책하는 기분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 그 원더풀 쇼라는 게 있습니다. 즉 라이언 파크 쪽에서 저녁에 보시게 되면 그건 레저 쇼를 보시는 거고요. 그 마리나 베이 호텔 쪽에서 보시게 되는 거는 원더풀 쇼가 있습니다. 원더풀 쇼. 근데 이거는 어디서 하느냐면 The Shop at Marina Bay Sands 야외 공연장에 있죠.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 쇼핑몰 바깥에 The Shops at Marina Bay 야외 공연장에 가시게 되면 원더풀 쇼가 펼쳐지는데요. 이거는 매일 저녁 8시하고 9시 반에 공연이 진행되는데 레이저, 물, 그리고 빛, 그래픽, 오케라, 사운드 연주까지는 웅장하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원더풀 쇼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꼭 보셔야 되는데 다시 블라이언 파크 쪽에서 보시는 거는 레이저 쇼고요. 그리고 이 야외 공연장, The Shops at Marina Bay 야외 공연장에서 바로 앞에 보시는 거는 이건 원더풀 쇼가 됩니다. 원더풀 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야외 공연장은요, 주말에는 관현악단의 연주도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야외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볼게또 있어요. 두 번째 볼 거는 The Shops at Marina Bay Sands, 즉 쇼핑몰이죠. 거기 가보면 뭐 너무 화려하잖아요. 금색으로 불빛들도 조명들도 너무 시설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럼 명품, 기념품, 그리고 또뭐 푸드코트 다양한 것들을 볼수 있는데 더 특별한 체험 하나가 있죠. 뭡니까? 내부에는 인공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베네치아에 온 듯한 느낌이죠. 곤돌라 체험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곤돌라 체험을 할수 있는데 그거는 싱가포르 달러로 한 10불 정도 주시게 되면 곤돌라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두 번째 꼭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야외 공연장 쪽이 아니라 반대쪽 야외 공연장 쪽이 아니라 반대편 쪽으로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더 숍하고 연결된 인도교가 있어요. 그 인도교를 따라서 쭉 가시게 되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네. 가든 스파이더 베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편 야외 공연장에서 보시는 야경도 멋있지만 반대편 쪽, 즉, 더 숍스 반대편 인도교 쪽에서 보시는 야경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볼거리, 둘러볼 곳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야외 공연장에서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연꽃 모양의 건물이 하나가 있죠. 그 건물은 뭡니까? 네, 아트사이언스 뮤지엄입니다. 아트사이언스 뮤지엄인데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이 되겠습니다. 그 연꽃 모양 건물. 그래서 그게 둘러볼 곳 네 번째가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정말 우리가 꼭 가봐야 되는 거죠. 스카이파크 전망대입니다. 스카이파크 전망대입니다. 물론 입장료 있습니다. 어른들 뭐 기본 싱가포르 달러로 23불 이상을 주셔야지만이 이 전망대를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 전망대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특히 야경 저녁에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브라이언 파커 그리고 뭐 블라이언 파크 뒤쪽에 플러튼 호텔 그리고 오른쪽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그리고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이 주위의 모든 볼거리들을 한눈에 야경으로 다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카이파크 전망대는 누구나 꼭 찾으시는 것 중에 한 곳이죠. 근데 나는 굳이 스카이파크 전망대를 안 가고 야경을 좀 분위기 좋은 칵테일 한잔 마시면서 보고 싶다. 어디를 가시면 됩니까? 예, 57층에 위치되어 있던 쿠데타 칵테일 바를 가시게 되면 됩니다. 그 칵테일 바에 가시게 되면 굳이 전망대에 입장료를 안 내시고 칵테일 한잔 하시면서 주위의 야경을 다 구경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쿠데타에는 복장 제한이 있습니다. 운동화라든지 반바지라든지 그런 차이물은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쿠데타 들어가실 때는 정장 형태의 복장을 갖추시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위에 둘러볼 것들 좀 말씀을 드렸어요. 원더풀 쇼, 그리고 더 숍 앳 마리나 베이 샌즈, 인공수로의 곤돌라 체험, 그리고 쇼핑, 더 숍스 연결되어 있는 인도교 쪽으로 가게 되면 가든 스파이더 베이가 나온다. 그리고 연꽃 모양의 건물,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구나 꼭 가시는 스카이파크 전망대, 그리고 전망대 안 가고 싶다. 그러면 57층에 마련되어 있는 쿠데타 칵테일바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둘러볼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더풀쇼, 레이저쇼를 보시려고 그러시면 한쪽 방향이 틀리시잖아요. 그럼 하루는 원더풀쇼, 하루는 레이저쇼 이렇게 시간 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시기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행운 가득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